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 있는 날입니다. 오늘 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을 향한 비유를 살펴보면 인생은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다. 또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지나가는 날은 그림자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러한 인생이 참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말하는데요. 인생이 참 풀이고 그리고 그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다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지듯이 지게 되고 그렇게 시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30절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년이면 얼마나 그 참 젊음이 부럽습니까? 또 장정이면 얼마나 힘을 상징하나요? 그러나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린답니다. 뼘으로 하늘을 잰다라는 것이죠. 땅의 티끌을 되 담아 보기도 하고 접시 저울과 막대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도 열방을 향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말씀해요. 열방이 통에 그냥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울에 작은 티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또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그분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전능자이신데 인생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한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우리의 사정도 모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당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27절에서 쏟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31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올라가다를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올라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새살이 돋게 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힘의 갱신이라는 앞 문장과 일치시키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자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작은 날개를 가진 새와 같은 그런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가 자람과 같이 이렇게 크게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높이 비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새 힘도 없고 독수리의 날개가 자라는 것 같이 높이 비상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생은 참 교만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신뢰하지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자신의 한계, 즉 인생의 고난과 벽이라는 것을 부딪힐 때에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롭게 힘을 얻어 비상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회복시키며 새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일본의 도자기 기술인 킨츠기 기술에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1500년에 걸쳐 발전한 이 도자기 보수 기술, 킨츠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요, 깨진 어떤 도자기가 깨지면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깨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이 깨진 금을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금 사이에 황금을 덧입혀서 오히려 도자기를 보수하면서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그 킨츠기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킨츠기 기술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깨지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버리겠죠. 사람들은 우리를 쓸모없다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점,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셔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의 기술은 깨어짐이 예술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로운 걸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한계를 경험할 때 여러분 사실은 좀 어떠세요? 너무나 힘들죠? 어제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계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맥도널드라는 사람은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한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진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즉 깨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그 처절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보면서 너무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두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참 연락이 와서 그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참 재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쪽에서 또 암이 발생하면서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참 이런 말에 하나님이 저에게 대체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기도할 힘도 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는 것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집사님과 전화로 함께
하나님께서 새힘 주시고 새 날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니까 약을 먹은 것 같아요. 마치 항암 치료를 한 번 더 받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기도했다고 무슨 우리 집사님에게 무슨 보약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날개를 주셔서 기도 후에 집사님이 마치 보약을 먹은 것처럼 또 항암 치료를 한번 또 잘 받아서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라는 벽에 부딪힐 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선으로 바꾸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과 새 날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처럼 한계를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절망하고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말고 오늘 깨어짐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한계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상하게 하소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필요한 인생.